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차려 드실 때또 시간이 없고 또 귀찮기도 네, 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초간단한 그런 레시피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혈압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 영양사 정선아입니다. 선생님, 저 요새 간헐적 다이어트 하고 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쉽더라고요. 왜냐면 아침만 굶으면 이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되잖아요. 네. 아침만 굶으면 뭐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은데, 고혈압 환자분들,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쉬워요. 아침 굶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네.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야 사실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고혈압 환자분들은 아침을 굶게 되면 점심이 어때요? 많이 더 먹게 되죠? 네, 배가 고프게 되고 중간에 간식도 먹게 그쵸,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꼭 당뇨 환자처럼 새끼시세 꼭 먹어야 되진 않지만, 그래도 체중 관리 위해서라면 간단한 식사를 꼭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를 좀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당뇨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니까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면 아침을 꼭 드셔야 되시고요. 고혈압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처럼 꼭 드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그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면 간단하게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이 진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아침 식사 있을까요? 뭐 정말 간단하게는 뭐 유플레와 뭐 블루베리를 좀 섞어서 아침에 간단하게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삶은 계란에 샐러드, 뭐 과일 한 조각, 이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난 한식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잡곡밥 반 공기에 뭐 두부조림, 뭐 나물반찬, 요 정도로 챙겨 드시면 좋고요. 아침에 김치라든지 국은 또 염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그거는 줄여 드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차려 드실 때또 시간이 없고 또 귀찮기도 네, 하시고 그렇죠. 하잖아요. 초간단한 그런 레시피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아보카도를 활용한 식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아보카도는 잘 익은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계란 한 개, 잡곡밥, 그리고 약간의 간장, 참기름, 후추.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란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계란은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분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계란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이 있으신데요. 계란의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으시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그쵸?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몸 자체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식품이 함유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에 계란을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요즘은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단백질을 비롯한 뭐 콜레스테롤, 레시틴, 콜린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른자 버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버리지 말고 꼭잘 챙겨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보카도 밥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와, 진짜 간단했어요. 네, 이렇게 드시면은요,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아침 식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거든요. 네. 잘 익은 아보카도를 꼭 드셔야 되니까 제가 요거 챙겨갈게요. 아, 네, 이거는 챙겨가십시오. 네, 내일 아침 식사에 여러분도 진짜 간단하게요. 썰어서 밥과 함께, 그리고 달걀 하나와 같이 드시면 정말 균형 잡힌 식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맛있는 음식 주신 정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